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기본 과정의 기본 기출 문제 시대 공략 편. 자, 고대사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대사 문제 15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자, 1번입니다. 고구려의 발전 과정. 사실 고구려가 나올 게 없죠. 뭐 주먹이 건국한 거 이거 잘 안 물어볼 거고, 그다음에 태조왕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고국 천왕 정도 묻다가, 그다음에 고국 원왕 때 좀 어려움이 있고 소수림왕 때 좀 재건하고 불태율, 그다음에 광개토 장수왕 갔다가 나중에 뭐 우리가 수나라랑 당나라랑 싸우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멸망 과정까지 이런 큰 흐름일 거거든요. 그러면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영락이라는 연호 광개토 대왕입니다.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 보면 뭐 영락이라는 연호가 아주 많이 나오죠. 자, 나는 뭐냐면 태학을 설립했죠. 태학. 제가 불태율이라고, 자, 내가 나라를 재건해야지 의지를 불태워. 그래서 불태율. 불교 공인하고 태학 설립하고, 자, 율령을 반포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냐면 바로 소수림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다는 누군가 봤더니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는 사람이네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깁니다. 그렇죠? 평양천도. 자, 그러면 평양천도는 장수왕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태조왕 때 중요하고 고국천왕 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고국 원왕 때 백제 침략으로 뭐 죽고 그러잖아요. 소수림왕이 재건을 해야 되고요. 소수림왕이 재건을 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나와서 엄청나게 영토를 확대하고요. 거기에 좀 더 남진 정책을 펼쳐서 수도도 옮기고 백제를 침공해서 개로왕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장수왕이 되니까 나가다가 답이 됩니다. 나가다. 그럼 답이 몇 번이죠?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앞뒤로 제가 말씀드렸던 왕들이 좀 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수왕 이후로는 뭐 주로 수단과의 전쟁 과정 이런 것들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연결이 바로 되는 것이죠. 2번입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을 찾아라. 자,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해냈다. 고구려 17대 왕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자, 고국원왕에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국원왕이, 자, 고국천왕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고국천왕은 진대법 시행했던 그 고국천왕이고, 고국원왕은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평양성에서 고국원, 원통스럽게 죽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고국원왕. 그 나라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나라를 재건해야지라는 의지를 불태웠다. 불태율. 불교를, 자, 순도, 전진의 순도로부터 불교를 수용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그렇죠? 율령을 반포하고. 그럼 불태율, 자, 제가 소수림왕은 불태율만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불교 태학 나왔으니까 뭐만 하나 남았습니까? 율령을 반포한 것만 남았죠. 그럼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 보겠습니다. 답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과거 제도를 도입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거는 이제 고려 시대예요. 고려 시대의 광종이라는 왕입니다. 이건 고려 시대에는 나름 중요한 거예요.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 사비는 이제 백제거든요. 백제 수도는 처음에 온조가 세웠을 때는 하남 위례성, 한성이었습니다. 한성, 하남 위례성. 그다음에 웅진으로 옮기는 거는 개로왕이 장수왕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문주왕 때 공주 웅진으로 옮겼다가, 그 다음에 성왕 때, 성왕 때 좀 더 넓은 부여, 사비로 옮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옮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문주왕, 아버지가 장수왕 때문에 죽어서, 그 다음에 사비로 옮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왕. 성왕은 이제 나라 이름도 남부여로 바꿉니다.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사람은 이제 광개토 대왕이었고요. 아까 봤던 거고.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의 신문왕이 한 겁니다.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그 다음 성도광 때 백성들에게 정전 지급, 그 다음 경도광 때 노급의 부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소수림왕.
자, 3번 문제입니다. 가, 나 사이의 시기의 사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나오는 게 이 영락이라는 연호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 광개토 대왕릉 비문의 영락 10년이면 서기 400년인데 자, 신라의 뇌물왕이 뇌물마리깐이 도움을 요청해서 5만의 병력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왜구를 격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죠. 그때 가야도 부디 뭐 신라를 괴롭히고 있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5만의 병력을 이제 보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광개토 대왕이고 광개토 대왕의 신라 구원. 연도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이제 영락 10년, 서기 400년입니다. 나는 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략하여 수도 한성을 함락하였고 백제왕 부여경, 부여경이 누구냐면 계로왕이에요. 죽였대요. 죽였대요. 그러면 이제 백제 침략에서 백제왕을 죽였다. 그러면 장수왕의 백제 침략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로왕을 죽인 거니까 475년의 일입니다. 연도로 푸는 거 아니고요. 연도로 푸는 거 아닙니다. 그럼 신라 구원 다음에 장수왕의 백제 침략.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일단 장수왕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수도를 평양으로 옮긴 거 그거 제일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밖에 답이 없거든요. 평양 천도가 답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한성을 점령해서 이렇게 계로왕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상국을 정벌한 건 누굴까요? 이건 신라의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자, 500년대 6세기에 지증왕이라고 있어요. 지증왕이 우상국을 정벌합니다. 뭐 이 사람은 우경도 장려하고 또 순장도 금지하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 이름도 신라로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립간을 왕으로 바꾸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러면 신라가 금강가야를 병합하였다. 이게 532년 연도 몰라도 돼요. 자,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때 금강가야가 멸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가야는 진흥왕 때 멸망합니다. 자,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한 건 성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연도 그냥 참고로 쓰는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성왕이 남부여로 바꾸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국호 바꾼 것뿐만 아니라 수도 천도 웅진에서 사비로, 공주에서 부여로. 자, 전준으로부터 불교를 소용하였다. 소수림왕입니다. 그렇죠? 연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쓰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 그냥 아, 이 정도 시기가 되는구나 라고 보라는 거지 절대 연도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가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옮긴 도읍으로 당시에는 웅진성이라고 불렸다. 웅진 나오네요. 웅진이면은 이제 두 번째. 맞죠? 한성에서 웅진을 슉. 왜 그랬죠? 장수왕의 공격으로. 계로왕이 죽고 아들 문주가 웅진에서 왕으로 즉위합니다. 웅진성. 근데 이제 웅진성이 나중에 공산성이라고 불려요. 공산성이라고. 이름이 공산성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15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는데 유네스코 세계 이제 문화유산에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있어요. 이 백제 역사 유적 지구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주, 웅진, 지금의 공주죠. 공주 지구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있냐면 부여. 그 다음에 익산 지구가 있어요. 익산. 그리고 공주에 이제 공산성이 당연히 있겠죠. 웅진성이었으니까 옛날에 공산성이 당연히 여기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 이제 공주에 또 뭐가 유명한 게 있겠어요? 여기 송산리 고분군에 무령왕릉이 있어요. 무령왕릉. 이런 게 이제 유명한 거죠. 그럼 이제 부여.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는 관북리 유적 같은 게 있고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제 참고로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림사 5층 석탑. 그죠? 정림사지 5층 석탑.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은 뭐 능산리 고분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부도산성이라든지 뭐 부여나성 같은 게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익산하면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익산이면 미륵사지예요.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 같은 거 이런 게 유명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왕궁리 유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등등이 있는데 어차피 이걸 다 묻진 않습니다. 절대 묻진 않으니까 백제 역사 유적 지구가 공주 부여 익산 지역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여기에 공주의 공산성, 그죠? 공산성, 옛날에 웅진성 이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이거 묻는 게 아니라 백제라는 나라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걸 묻는 거는 심화 과정에서도 잘 안 물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백제라는 나라에 대해서 맞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과거제를 도입한 건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고려, 광종, 그렇죠? 쌍기라고 하는 중국의 후주의 출신의 중국인의 건의를 받은 거죠. 기인 제도는 자 고려 태조입니다. 고려 태조가 지방 향리의 자제들을 서울에 와서 허드렛일을 하면서 인질로 잡아두는 겁니다. 22담론은 중요하긴 한데 백제 무령왕이죠.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러니까 백제와 관련된 게 맞아요. 일단 이게 정답은 3번이고 골품제는 신라 거니까 신라의 정치적인 한계도 결정을 하지만 일상생활마저도 규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제와 관련된 건 답이 3번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무령왕이 왕권 강화하려고 22담론 설치한 건 정말 많이 나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문자를 새기지 않은 묘표석 두 점이 있습니다. 근데 자, 동네가 익산이라는 동네가 나왔어요. 아, 익산하면 공주부여 익산하면 뭐 이건 또 분명히 백제를 묻겠네 느낌이 딱 옵니다.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쌍릉. 아, 쌍릉이 이제 사실 무왕의 릉인데 쌍릉이 있고 자, 무슨 미륵사지 석탑까지 나왔어. 이제 결정적입니다. 결정적. 이건 백제네요. 익산 지역에 남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아, 이건 뭐 딱 보니까 백제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22담론 또 나왔잖아요. 항상 나오던 게 나와요. 이렇게 무령왕. 무령왕이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원래 무령왕 전해가 누굽니까? 무령왕 전해가 여러분 이제 웅진천도한 다음에 문주왕이 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동성왕이 있어요. 동성왕이 신라랑 결혼동맹까지 맺으면서 왕권을 강화하려다가 또 암살당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령왕이 즉위하죠. 무령왕이 왕권 강화하려고 지방 세력을 통제해야 되니까 22군데 아주 요충지에 담로를 설치하고 여기 자기가 믿을 만한 왕족을 파견하는 겁니다. 무령왕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성왕이 나오는 거예요. 성왕이 그래서 나라 이름도 남부여 바꾸고 사비로 천도에서 업그레이드 하던 중에 신라랑 손잡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가 배신당한 거죠. 그래서 신라를 쳐들어갔다가 관산상에서 죽은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무령왕이 22담론 설치가 바로 지방 세력 통제와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진짜 중요합니다. 아하, 이건 좀 전혀 관계도 없는 게 나왔는데요. 동북구성은 고려시대에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쪽에 9개 성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때 윤관이라는 장수가 중심이 되어서 별무관을 이끌고 가서 한 거죠. 상수리 제도는요, 통일신라예요. 통일신라에서 지방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 상수리 제도가 고려로 계승됐다고 하면 태조 때 기인 제도가 되는 것이죠. 아하, 안시성 전투는 645년인데 당의 침략을 고구려가 격퇴를 한 거죠. 고구려가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성기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해동성국은 자 발해인데 발해 왕 중에서도 선왕이죠. 선왕. 10대 9세기의 선왕입니다. 해동성국. 그래서 발해 왕들은 사실 뭐 이제 연호, 그죠? 인안인지 대응인지 건응인지 건응이라는 연호를 쓰거든요. 그리고 가장 번성하던 시기 해동성국. 이때 지방 행정 조직을 5경 15부 62주로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자, 정답은 1번. 6번입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오른 것은 자 백제 26대 왕이고요. 우리가 뭐 26대인지 24대인지 셀 수는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시고요. 아하, 사비로 옮기고 남부여로 나라 이름 바꿨다. 딱 나왔네요. 그렇죠? 벌써 성왕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지금.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했다. 왜 그랬냐? 한강 유역을 신라가 독차지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면 퀴즈의 정답이 뭐냐? 힌트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왕은 누구일까요? 이게 기본 과정은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왕만 고르면 되는 거죠. 성왕의 다른 업적을 찾아라. 이렇게 된다면 이제 심화 과정이 되는 거고 기본 과정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럼 무왕은 이제 7세기 600년대 왕입니다. 항상 미륵사 건립하고 미륵사지 석탑. 자, 그다음에 고이왕은 3세기 때죠. 율령 반포한 거 아셔야 돼요. 율령 반포한 거. 그리고 한강역 이미 차지했고요.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이,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의자왕은 이제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죠? 대하성 전투까지만 해도 선덕여왕 때 신라 쳐들어가서 아주 잘했는데 그 뒤에 이제 사치와 향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 660년에 황산벌 전투 이후에 사비성이 함락되고 당나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초고왕은 4세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전성기 요서, 산둥, 규주 진출하고 고구려 쳐들어가서 평양성에서 고국 원왕 죽이고 그다음에 가야까지도 막 정벌하러 가고 마한 자체를 소멸시키고 가장전성기입니다. 근초고왕. 그러니까 근초고왕 다음이 침유왕인데 침유왕 때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이죠. 수용해서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정답은 성악 2번입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에 등장하는 왕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셨다. 일단 진짜 중요하죠, 이거. 이게 진짜 중요하죠. 진짜 중요하죠, 이차돈의 순교. 불교를 귀족들이 하도 반대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이차돈하고 버풍왕하고 말을 맞춘 거예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저를 지적하겠습니다. 그럼 짐짓 노한 것처럼 저를 사형시켜라 하십시오. 전 죽어도 좋으니 반드시 저를 사형시키면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서 부처님이 분명히 거기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귀족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을 잘랐더니 흰피가 솟구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깜짝 놀라서 불교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이제 공인하게 되는 게 법흥왕. 그래서 법흥왕이 불법을 흥하게 한다라고 하는 불교식 명칭이에요. 그렇죠? 법흥왕.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법흥왕만 찾으면 돼요. 문제가 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어렵게 나오려면 법흥왕의 다른 업적을 물어보겠죠. 법흥왕의 다른 업적도 뭐 있습니까? 뭐 병부 설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율령 반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가야랑 결혼 동맹도 맺었고, 불교로 공인했고, 상대 등 제도도 설치했고, 금강가야도 복속했고, 연호를 쓰죠. 연호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런 걸 물어본다면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 과정으로 가시려면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됐죠? 8번 문제, 가왕의 정책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신라 24대 왕인데 24대인지 25대인지 30대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몰라도 돼요. 자,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화랑도. 황룡사를 창건하였다. 됐죠? 호국불교의 사찰입니다. 그러면 진흥왕인데, 그럼 진흥왕의 정책은 여러분 화랑도 개편하고 황룡사 창건했다 이거 말고 진흥왕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한강유역 차지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순수비 세우는 거, 단양 적성비랑 그 다음에 네 개의 순수비 요거 세우는 거죠. 그렇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진흥왕. 자, 그 다음에 황룡사, 화랑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흥왕에서 사실은 좀 더 내용이 들어가면 더 많은 게 있어요. 더 많은 게 있는데 기본 과정에서 진흥왕에 대해서 더 많이 물어보는 게 그다지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단양적 성비 말고 순수비도 뭐 북한산비냐 창녕비냐 황초령이냐 마원령비냐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사실 중요한 게 진짜 진흥왕이 많거든요. 이 사람이 자신을 불교적인 성왕이다 해서 뭐 전륜 성왕이라고 자신을 자칭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 감찰기구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등등 뭐 이제 재정 담당 기구도 만들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잘 안 물어봐요. 기본 과정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뭐가 되죠? 아, 대가야 정복. 그렇죠. 한강역 점령 아니면 대가야 정복까지 물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대가야 정복. 금강가야 정복은 법흥왕. 대가야 정복은 진흥왕. 아셨죠? 금강가야는 법흥왕, 대가야는 진흥왕. 대가야가 사실은 관산성 전투할 때 백제랑 편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공격해서 공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러면 천리장성을 축조한 건 뭐가 될까요? 천리장성.
자, 이거는 천리장성은 사실은 이렇게만 나오면 고구려일 수도 있고 고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정치니까 만약에 이걸 고구려라고 본다면 수나라 격퇴 이후에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구려가 631년부터 647년에 걸쳐서 이 천리장성이라는 걸 축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 고려시대 천리장성이라면 거란을 격퇴하고 나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주 오소경을 설치하였다. 이건 통일신라죠. 독서산품과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역시 통일신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하대입니다. 하대. 원성왕입니다. 원성왕이고 구조 오소경이 완비된 것은 신문왕 때 완비가 되겠죠. 자, 김음돌의 난. 이게 신문왕이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장인인 김음돌을 역모 혐의로 처단을 하면서 진골 귀족들을 숙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 강화의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김음돌의 난은 또는 김음돌 모욕 사건이라고도 하죠. 정답은 1번. 신라. 자, 가야를 병합하는데 가야가 금강가야, 전기가야혁명을 이끌던 금강가야, 네, 후기가야혁명을 이끌던 대가야가 각각 어느 왕 때 신라로 복속이 되었는지 그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가상뉴스에 보도하고 있는 이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은 뭘까요? 거칠부 장군이 이끄는 우리 신라군이 백제군과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지역 10개 군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성왕하고요, 백제 성왕하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한강 유역을 좀 분할해서 가져야 되는데 신라가 독차지하니까 이제 둘이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 거고, 뭐 그래서 관산성 전투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무령왕은 성왕 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법흥왕은 진흥왕 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장수왕이 평양 천도한 것도 한참 전 얘기죠. 맞죠? 지금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게 551년의 일이거든요. 그죠? 관산성 전투가 554년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자, 진대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진대법도 19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고국 천황. 한참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 다시 성왕과 진흥왕이 손을 잡고 한강유역을 차지한 게 여기 6세기 중반기의 일입니다. 그런데 연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뒤로 신라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성왕이 쳐들어가서 싸우다가 관산성에서 죽었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라와 이제 백제 관계는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원수지간이 되는 겁니다. 원수지간이. 됐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가나라의 경제 상황 했습니다. 이 우표 많이 보던 우표인데요. 그죠? 이 왕하고 이게 조금 약간 피부색이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가무잡잡한 요 피부. 약간 저쪽 동남아시아 쪽이나 저 남부아시아 쪽에서 오는 것 같은 느낌. 바로 뭐죠?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입니다. 허황옥. 그래서 허황후라고 나왔는데 이름이 허황옥이거든요. 그러면 김수로왕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김수로왕과 허황옥의 이 스토리는 금강가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됐죠? 금강가야 경제 상황이면 뭐 벼농사 아니면 철 수출한 거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볼까요? 나오나 안 나오나? 아하, 나오네요. 철. 원래 변한 지역이 철을 많이 생산했거든요. 그러니까 변한 지역이 이제 원래 가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야는 이제 철을 수출하는 거예요. 철의 왕국. 그래서 가야 지역에 유물들 나오면 철제 투구, 철제 갑오 많이 나왔잖아요. 벼농사도 발달했지만 철을 수출한다는 거. 이 덩이쇠, 그죠? 덩이쇠. 덩이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됐죠? 정답 2번이고 상평통보라는 돈이 널리 유통이 되려면 조선 후기예요. 숙종 때입니다. 이양법 전국적 확산도 조선 후기예요. 여러분, 이양법이라는 건 모내기법입니다. 모내기법은 고려 말에 남부지방부터 시작이 됐어요. 조선 전기에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 하고요. 대신 벼와 보리를 이모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에는 다 이양법이 보급이 돼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자, 벽난도를 통해 중국과 교육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예성강이라는 강이 있죠. 예성강 하구에 있고요. 이게 고려의 가장 유명한 무역항입니다. 자,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이 설치되었다. 역시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고려시대도 있었고 조선시대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정답은 2번 가야 지역입니다. 금강가야. 11번인데요. 바로 나왔네요. 지산동 고분. 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이 유적지를 얘기할 때 금강가야 하면은
김해의 대성동 고분. 고분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실은 고분군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고분군. 그 다음에 대가야 있죠. 대가야는 이제 고령 지방이죠. 고령의 뭐다? 지산동 고분군. 고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대성동이냐 지산동이냐 나왔을 때 금강가야냐 대가야냐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럼 지산동 고분이니까 이제 대가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남긴 뭐 문화유산이 고령 지산동에서 뭐뭐 발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제 이런 갑옷 같은 거 투구도 있고 금동관도 있고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가야 지역, 대가야 지역과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벙금 8조는 고조선이고요. 자, 제가회의는 고구려죠. 22담로 백제 무령왕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야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하는 거 봐야 되겠죠. 김해의 대성동 고분이 있는 게 제가 금강가야라고 그랬습니다. 광개토 대왕의 침략으로 약화가 돼요. 그래서 4세기 말 이제 5세기 초가 되면 약화가 되니까 이 중심지가 낙동강을 건너서 약간 서북지방의 소백산맥 아래쪽으로 가게 되는데 고령지방의 대가야고요. 그래서 한 5세기 후반 정도 되면 대가야를 중심으로 한 후기 가야연맹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금강가야가 망한 건 아닌데 나중에 금강가야는 532년에 이제 신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궁예는, 자, 궁예는 어떤 나라를 세웠습니까? 후 고구려를 건국을 했어요. 자, 수도는 송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라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마진으로 바꾸죠. 마진으로 바꾸면서 철원으로 천도를 해요. 철원 천도를 그 다음에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후고구려와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진에서 다시 태봉으로 나라 이름을 한 번 더 바꾸죠. 그러다가 이제 918년에 왕건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고려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송악에서 천원으로 천도한 거 요식인데 어쨌든 이런 정보는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야랑 관계가 없습니다. 12번입니다. 연표에서 찾는 건데요. 자, 우중문의 30만 별동대에 맞서 우리 고구려군이 승리했다. 을지문덕 장군이 나왔네요. 을지문덕 장군. 자, 살수에서 크게 물리쳤다고 하네. 그랬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아, 이게 영양왕 때 살수 대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612년인데, 그러면 이제 순서상으로는 안시성 전투 이전의 상황이 돼야 돼요.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쪽인데, 당나라하고 싸운 게 아니라 수나라랑 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게 589년, 남북조를 통일을 했어요. 고구려랑 싸우게 되죠. 598년에 고구려의 영양왕이 수의 요서 지역을 선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죠. 수문제가 침략을 했는데 이때 이 침략은 뭐 질병도 있고 뭐 전염병 같은 게 많이 겹쳐가지고 실패로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612년에 수 양제의 침략이 있었고요. 원래 1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왔다가 요동에 대기시켜놓고 30만 정도를 추려갖고 한반도로 들어와서 고구려 평양성 근처까지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을지문덕 장군이 그 여러분 아시죠? 여수장 우중문씨라는 걸 보내서 격동시킨 다음에 후퇴하는 수나라 군대를 살수에서 격파를 했죠. 살수 대첩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618년에 수가 망하고 당이 건국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하고 이제 우리가 왜 싸우게 되냐? 천리장성 축조하고 그다음에 연개소문 쿠데타 이후에 대당 강령책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왔죠. 근데 안시성에서 막았단 말이죠. 645년에. 그러니 당은 나중에 신라랑 648년에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화는 가 구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나라 건국 이전에. 정답은 그럼 몇 번일까요? 1번이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가에서 달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랬어요. 자, 일단 백제 멸망과 관련된 게 황산벌 전투예요. 황산벌 전투. 그러니까 660년에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계백 장군이 황산벌에서 막다가 결국은 전멸하게 되고요. 황산벌 전투 다음에 백제가 멸망을 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한 대략 이 정도까지 백제 부흥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 이름 기억하자 그랬는데 뭐 복신, 도침, 부여풍, 흑치상지 이런 사람들, 특히 663년에는 외의 수군이 도와주러 옵니다. 백강전투에서 패배했죠. 백강전투.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해요. 영계소문이 죽고 나서 자식들 사이에 내분이 벌어져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로 이제 부흥운동이 벌어질 텐데, 문제는 여기서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뭐 계림도독부, 안동도우부 등을 설치하니까 이 다음의 상황은 나당전쟁이에요. 근데 이 나당전쟁 중에 신라가 고구려 부흥운동을 도와준다는 거죠. 고구려 사람들을 이용해서 당과 싸우려고. 맞죠? 그래서 여기서 고구려를 도와주는 게 바로 보덕국이에요. 안승. 그쵸?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하는 이런 게 하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75년에 자 매소성에서 당나라 육군을 격파하는 게 나올 거고요. 676년에 기벌포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 무열왕이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에 고구려와 나당전쟁까지 승리로 이끄는 사람이 문무왕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럼 평양성 함락이면은 지금 고구려 멸망 아니겠어요? 그렇죠? 황산벌 전투가 지금 가가 되겠고요. 그다음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 요거 있죠? 요게 지금 다가 되겠네요. 그 순서대로 가나 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정답을 찾아보면 가나다 1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14번입니다. 다음 대화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네 소식을 들었는가? 며칠 전 김유신 장군이 황산벌에서 승리했다. 또 나왔네요. 황산벌 전투.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 힘겹게 승리했다. 자, 그럼 660년 백제 멸망 이후의 상황을 찾으면 되겠네요. 아까 우리가 그렸던 표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대가야가 신라에 정복된 것은 진흥왕 때. 이거는 통일전쟁하고는 관계가 없죠. 훨씬 전 얘기입니다. 자, 안시성 전투가 645년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멸망이 660년이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나당동맹 자체가요. 나당동맹 자체가 이미 안시성 이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흥운동이 되겠죠. 제가 이름 기억하자 그랬죠. 흑치상지, 복신, 도침, 부여풍, 그 다음에 왜 수군이 와서 했던 백강전투, 이게 660년에서 663년 사이에, 그렇죠?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고구려 부흥운동도 있어요. 고현무, 권모잠, 안승 같은 사람이 있는데, 권모잠이 안승을 뭐 고구려왕으로 추대했다가 안승이 권모잠을 죽이고 신라 땅으로 도주해 오니까 문무왕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용하려고 674년에 금마저 익산적에서 보덕국을 성립을 해준 거죠. 보덕국 왕으로 삼은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러면 나당동맹이잖아요. 그렇죠? 나당동맹. 요거는 백제가 660년 멸망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정답 3번. 그렇죠? 15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흑치상지가 또 나왔네요. 맞죠? 복신, 도침 또 나왔네요. 흑치상지, 복신, 도침, 왕자 부여풍. 뭐 최근에 뭐 지수신 이런 사람도 나오긴 하는데 백제 부흥운동이에요. 백제 부흥운동. 다른 건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고현무, 권모잠, 안승 나오면 고구려 부흥운동. 그리고 항상 안승은 보덕국의 왕이 되었다. 아셨죠? 그러면 정답은 백제 부흥운동의 전개가 되겠지요.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정기가연맹의 해체 배경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침략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 영토 확장은 뭐 광개토나 장수왕 때를 보면 되겠죠. 발해 멸망 원인은 의자왕의 어떤 사치 향락, 그죠? 이런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황산벌 전투 관련해서 신라가 불교 공인하는 과정은 이제 2차전의 순교 사건을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대사 부분을 한번 고대 정치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게 문제풀이 시간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